그렇게 거래처요? 슬하의 자녀분은 몇 분이나? 둘이? 아, 두 분 계시면은 최소한 두 번은 했겠네? 아이고, 고맙소. 아이고, 아유, 우리 누님은 피부가 왜 이렇게 고와? 응? 아이고, 참 고마워 죽겠네. 아이고, 참말로. 아니, 엿장 앞에서 그렇게 시원한 거 먹으면 마음이 편하요? 아이고, 미치겠네, 이거. 노래 한 곡밖에 안 불렀는데 이렇게 추면은 부담스럽지 않아? 내인들 인사 안 하나? 아, 인사해야지. 그렇게 남자라고 그냥 가면 안 돼. 어, 알았다, 고맙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아, 내가 먹을 만큼 먹었어. 물만 먹나? 먹을 만큼 안 먹은 사람 나한테 절대 반말하지 마라잉? 아이고, 내 사실은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참 어릴 때 내가 결혼을 했어요. 어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참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어 내가.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춘바람이 나가지고 내가 집이 네 채 진짜 거짓말 네 채 있었어. 근데 춘바람이 나가지고 어떤 놈을 하나 잘못 걸렸는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두 채를 팔아먹은 거 아니야. 죽고 살고 어릴 때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 회사가 매출이 100억까지 갈 때도 있었어.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두 채를 날려보니까 살맛이 안 나. 난 이제 다섯 채가 목표였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좀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등산을 다녔네. 산에 다녀도 이게 마음이 안 풀리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도 마음이 안 풀려. 그래가지고 에이구, 인생 한번 가면 봐야 돈 싸질 뭐 질고 갈 것도 아닌 거. 나도 이제 예쁜 아줌마나 만났고 바람 나도 집 두 채를 날렸네. 그래 개털 돼가지고 나 엿장사 나온 거야. 내가 그 마누라가 얼마나 잘났는지. 야, 세 채 날렸잖아. 아, 시끄러. 내가 그 마누라 한번 불러낼게. 여보 일로 나와. 연연이 바로 두 채 날려먹은 연이요. 일로 와. 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두 채를 날려먹었는지 내가 날려먹을 때 그때 이제 춤 한번 출게. 그래서 거기 그 신나는 걸로 지르박 한번 할 테니까. 개 같은 우구지라 집 두 채를 하면 왜 잘라서 우구지라래. 아유,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살리려니까 정말 진짜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겨우 내가 두 채 마련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기 저 서울 중앙시장 가면은요 거기서 개집 두 채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음악 준비됐으면 거기서 어떻게 까먹었는지 내가 이제 그간 뭐 절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운동삼아에 춤을 배우더라도 절대 내가 괜찮게 보이는 놈들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내가 괜찮게 보이는 년들 조심해야 돼. 꽃뱀한테 당하지 말고 꽃뱀을 당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제비야. 제비한테 당하지 말고 제비를 당하게 만드는 게 꽃뱀이야. 알았지? 이것들은 다 지금 춤추는 것들이야. 대단한 것들이. 제가 지금부터 음악하면은 한 곡 허겄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지금 생보냐? 지르박주라고 있어들려나? 신나는 거 기다라고. 저 춤을 출 줄 모르니까 지르박이 뭔지 탱고가 뭔지 벌써 이렇게 알고 얘기했던 썩을. 참 나고 처음에 살 때는 좋았는데 참 서로 싱싱해갖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옆에 대가리 우대 휴지가 잔뜩 쌓여있고 코푸느라고 신나는 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우선택 라이브 해가지고 해주던 거 이빨 벗고 사람 벗고 신발이 맞아 돈을 벗기 그지 였고 참 젊었을 때 이뻤는데 집사람이나 나는 좆대 안서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죽을 날도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웠지. 살 날이 멀지 않죠. 살 날이 많이 안 남았죠. 됐어? 그래 그런 거 얘기야.
여시라도 하나 팔아 죽었지요? 예, 그래요. 저기 둘이 있잖아. 이런 거 보면 원래 팔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 좀 팔고 내가 장비 좀 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득이 있어요. 재미가 있거든. 이거 누가 갖다 놨어? 이거 어? 뭐 양치질을 깨끗이 했겠지. 요즘에 코로나 위험성이 좀 있어갖고. 아유, 시원하게 시원하네. 아유, 죽겠네, 정말로. 나 옷하나 벗어도 되겠어? 응? 누가 안 벗어도 된다 그랬어. 내가 벗어도 되는데, 뭐 또 와가지고, 집에서 또 뱉기든 버릇이 여지껏 있어가지고. 아유, 자, 노래 준비됐지요? 님이 생각 뭐인가, 그거 같아서. 갑시다. 가다가 뭐 여시 싫고 물건이 사기 싫잖아요. 그러면 쫙 불 쳐다보고 있으면 되라고.
그리고 이제 또 진학하면은 사기 싫으면은 발로 이렇게 땅이나 파고 있어 이러고. 그러면 알아서 진학하여. 예. 아이고 또 주네. 큰일 나네. 아이고 돈을 주면 잘해야 되는데. 1,100만 원. 아이고 3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이네. 이야 진짜 이거 만원짜리로 바꿔줄 사람 없어? 1,000원짜리? 없어? 예, 그래. 아이고 또 주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꾸 그냥 여기서 1,000원까지 쓰려고 왔어. 아 그래요? 엿사야 돼. 아 엿사야 돼? 1,000원짜리 갖고 가버리면 못 바꾸는데. 네 그래? 저거 있어야 바꾸는데 참 그거 갖고 가버리네. 그럼 방법이 또 하나 있지. 요 만원짜리 5만원짜리로 바꿔줄 사람 없어? 탱구야. 응? 이쪽에서 언니가 바꿔준대. 그래요? 미안 씨 어느 분인데? 어? 만원짜리인데라 왜? 아 1,000원짜리 바꿔준다고? 저 씨발 신림동이요? 아이고 안 줘도 되는데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어서 많이 보던 반찬이요? 아, 여기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 안 받아? 그래야 바꾸지. 혹시 저 물건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해도 됩니다. 알았죠? 아이 참 내 반말은 존댓말하면 안 되지. 알았지? 저기 저 노래 뭐 준비된 거 있으유? 네, 갑시다. 돼 이시요. 이제 그래도 앵콜은 들어갈 때
그래야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야, 괜히 가요. 가냐? 야, 딱 궁뎅이는 잠실 종합운동장만 하다, 야. 매실 갔다 와, 이? 둘이 세트로 입었네, 저 자매가. 네. 그 누구 내일 와요? 아무튼 감사하고, 여러분께 내가 이제 복 한번 빌어드릴게. 내가 이제, 그래도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줄 수도 없고, 맨입으로 복을 빌어준다면 안 믿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또 지인쇼를 해갖고 보감도 빌어드리고 계속 가라는 거 알았지? 알았지? 대답 좀 크게 해봐. 여기는 어떻게 해. 죽도 못 먹으냐 해만 해가지고 그러냐. 알았지? 응, 그래 그렇게 좀 해줘. 알았지? 응, 뭘? 아이고 이 명동이다 야. 알았지? 다시 알았지? 예. 네, 그래 다 같이 맞춰서 시작 알았지? 예. 야, 아, 여가 제일 좋다. 뭐 장어 먹고 왔어? 응? 응. 네, 만복을 빌어드립니다. 혹시 무당 있어? 절대 이건 무당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 복도 빌어놓은 그분들이죠. 예? 존경합니다. 부기부기부기덩덩 잘하려라 부기덩덩 1년은 12달 4년 없었다 1년은 365 1년을 한 달같이 한 달을 하루같이 한 달같이 비등가에 수술같이 밥그려 주옵시고 아들 나는 여자 되고 딸 나는 유녀 되고 개는 삼은 경제 되고 다들 삼은 보왕 되고 성은 삼은 무왕무소 집은 삼은 명당 되고 산은 삼은 명당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채자 하나님 좀 만수당하시기를 여기는 우리 각설이들이 만복을 빌어드립니다. 이거 애우나 석달 걸렸네 석달 걸렸어.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내가 복 빌어드리니까 뭔가 모르게 복 받는 것 같지 않아요? 내일 가가지고 당장 복권 사세요. 최소한의 꽝은 없어. 최소한의. 자 다음 노래 준비되시오. 예, 네, 그러면 요 노래 한 곡 하고 또 원맨쇼라고.
내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언양어선 탈 때 그 백호동 소리 같은 거 그런 거 막 귀로 많이 익혀내. 옛날에는 그 탱크가 따로 있어. 에어 탱크가. 그래갖고 오면은 이렇게 이제 에어로 땡기면 이래. 바람 불어 빠져.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눌러갖고 바람 빠는 소리 없어. 지금 바로 그래서 이제 백호동 그 내가 은영에서 타던 시절 그 지금서부터 내가 이제 내 자동대 이제 고르고 작은데 아이고 숨 참네. 이제 여기서 탕에서 제일 제주도 가면 여기 소리가 좀 커. 포항이 아니야 여기는. 경상도는 탕 그러는 거야.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버리타작.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려 보이는데 57? 57이면 버리타작 할 땐가? 나 80도 안 됐어요. 그때 이제 버리타작 할 때 원동기 막 말뚝박으로 하는 거 알지? 그럼 이게 이제 1년 만에 돌아간 게 이게 잘 시동이 잘 안 걸려. 이게 연판 잘 안 걸려. 그럼 이러잖아. 시동 꺼져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삼촌이 다 잘난 척으로 잘난 척을 좀 해. 야, 그걸 기계를 하나 몰리시냐고 이러고 나온다. 저 비켜봐. 자기도 이제 기계 한번 일시켜 보겠다고. 엄청 힘들거든 이게. 그러게 콧구멍을 안 잡으면 이게 잘 안 돌아가. 콧구멍을 안 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엄청 압이 들어가지고 힘든 거야. 근데 콧구멍을 다 잡고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다 잡았다 치고. 이제 지가 해도 꺼지거든. 그러면 씨발 이제 여기 핵불이라는 몰라. 핵불로 이제 콧구멍이 허지? 그 해봤어? 응. 그러니까 이제 햇불을 이제 시켜갖고 콧구멍에다 이렇게 휘발유도 붓고 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어서 이제 한다. 그렇죠? 베리또를 걸어야 되는데 베리또를 걸면 이게 부하를 먹어 안 먹어.
기계가 힘들겠지. 딱 해갖고 벨트를 이렇게 걸어. 이제 기계 돌아간다 치고 이렇게 가위패로 쫙 이렇게 이제 X자를 딱 해. 딱 해갖고 돌아가. 탁 걸어. 그럼 이 기계가 갑자기 부활을 먹어. 힘이 되니까. 아따 씨발 힘들어. 폭골라니 죽거니. 기억나죠? 예, 네, 그럼 이제 탈곡해서 보리 타다가 어떻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 막 기계가 돌아가 막 옆에도 죽고 돌리고 막 난리나. 아, 다 힘든 거. 이게 원내쇼가 제일 힘들다. 야, 이 염성이 안 내, 염성이 있자, 염성이. 염성이가 안 내내면은 꼭 이래. 이 염성이가 안 내내가지고, 그러면 염소 안 쓴 놈이 똥꾸녕 냄새 맡아봐, 안 맡아봐? 맡아보지. 그러면은 염소가 다 쓴 놈이 웃을 땐 꼭 이래. 이런 것들. 그래, 냄새를 맡아. 딱 웃을 때 이렇게. 이라고 웃지? 그지? 봤구나. 이쪽에도 봐야지. 염소 이렇게 웃잖아. 이러고 웃지? 그래, 염소.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 여기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오세요, 염소가. 그죠? 네. 그런 거야. 얘 개새끼. 아씨.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씨. 개새끼. 개새끼 안 내놓으면 어떻게 또? 개새끼가 쫙 안 놓으면 벌써 냄새 맡고 묶어놓지도 모르고 달려가려고 딱 목에 걸려서 이러고 있잖아. 그래, 그래, 걔가 이제 쑥놈이 있는데 걔 앞놈이 푸르르 하고 지나가. 지나가면은 또 목 묶어놓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탁 목에 젖다. 그래서 멀리 가면 가서 소리가 이상해져. 눈구녕도 이상해져. 그러고 지켜 쳐다보고. 멀어지면 소리가 이상해져. 속으로 이래. 개새끼 가버렸구나. 이러잖아. 그리고 도둑을 제일 못 지키는 불독. 뭐 대가리만 커가지고 입술이 쭉 쳐져가지고 언제나 밥 주나 하고 이러고 있어. 그럼 이게 사람이 오면은 소리가 다른 게 딱 이렇게 쳐다도 그게 는 이래. 누구네? 그래서 도둑놈들이 다 훔쳐가고 나면 담 훔쳐가고 담 뒤에 넘으면 딱 한 번째 그게 는 소리가 퍽 소리 나면 이래서 딱 한 번. 이런 개는 빨리 가마솥에 쌀만 묵어버려. 요즘에는 이제 개고기 먹는 사람이 많이 없지요. 그게 이제 그만큼 시대가 변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쪽으로 많이 돌아가냐면 흑염소 쪽으로 많이 돌아가. 그래서 이제 나도 옛장사 졸업하면 흑염소 키려고 해. 아이고 정말 힘드네 진짜. 네, 여기 저 보면은 낮에 보면은 배 몇 대 서 있죠. 여기에 큰 화물선 막 3만 톤째 그게 다 내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오늘 출항해. 그러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출항하고. 내일 아침에 또 와. 이제 여실고 와, 여실고. 자, 노래 준비됐습니까요? 자, 한 곡 더 갑니다.
우리가 시원하게 한번 여러분들 또 어깨전 들썩들썩 하라고 저희들이 난타 한번 갈게요. 예. 난타를 갈 때는 여러분들도 막 박수 쳐주고 호응 좀 해줘. 우리가 밀둥밀둥 떠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박수도 안 쳐주고 그러면 괜히 실망하고 그래. 막 안 나오던 생리도 터져보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부탁 좀 합시다. 예. 저 난타 좀 뭐 저 거시기죠. 예. 그 저 아리랑 메들리 아 그걸 해줘요. 그걸 해줘요. 예. 그걸 한번 갑시다. 그리고 북도 좀 신나게 치고 말이야. 예. 야, 앞에다 갖다 놔. 내가 북쇠를 조져버리게 시장 넘은 거. 저것도 올려. 세 개 다 올려. 예. 내일 장구만 쳐봤지. 내가 북은 안 쳐봤잖아. 야, 그걸 하나 세 개 한꺼번에 두 개 못 두냐? 여보! 어쩐지 괜히 안 할 걸 해가지고 힘이 빠져버려. 오늘 따로 자야지. 에이씨. 세 개 했고. 한꺼번에 조져볼라. 자, 자, 이제 박수가 얼마나 나올란가 모르겠네. 다 같이 박수. 그렇지. 준비됐습니까? 자, 음악 간격 쭉! 누구 죽이려고 지금 마음먹어. 이 긴 걸 어떻게 쳐? 내 걸로 해, 내 걸로 아들한테 메들로. 세상에 얼마나 긴디 지랄하고. 평소에 감정이 아이고 사람 죽겠네 정말로. 지, 저는 뭐 힘 안 들다 그거요. 여, 누가 갖고 가면 주라고 깜짝 놀랐네. 씨. 아유 맛있다. 이 사람을 하나 폭 받을게요. 응? 준비됐어? 1-7번 없으면 1-8번으로 가. 아리랑 메들리 그걸로 해갖고 스피드 좀 딱 조금 더 올려갖고 한번 갑시다. 아따 참말로. 아이고 참 물 좋다.
누가 보다 이게 너무 가냐? 재밌어요? 예! 이게 각설이고 이게 마당놀이에요. 우리가 뭐 연예인만 하겠어요? 연극이만 하겠어요? 가수만 하겠어요? 우리는 그저 순수 마당놀이하는 품바에 불과합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그지? 아따. 야. 예령아. 다른 데는 이렇게 막 예수가 올 때 푸른 것도 나오고 빈둥만 이제 한 보름 구경이 다 떨어져 버렸는가 봐이. 저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신나게 했으니까 저 물결. 야. 예? 아휴. 아따. 아이고 감사해요. 아니 저 머리 물은 뭐 안 까진 기로 물들였어? 뻘근을 예? 몰랐어요. 예. 저쪽이 머리는 뭐 안 까진 기로 물들여놨더라고. 어디요? 손모가지 좀 드시오. 발목 되게 아프다고? 성질 좀 죽이지 누구를 또 두드려 패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요. 응? 여기요. 어디? 아니 그냥 해본 소린지 그걸 또 엄마! 그걸 또 고지식하게 뭐 아이고 고마워. 에이, 하나만 주네. 하기야 뭐 안 주는 새끼도 있는데 뭐. 아이고 해본 소린지 두 개만 주네. 뭐 안 주는 새끼도 있는데. 여기요. 에? 예. 가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유 집구석이 좀 어려워요. 하나만 주네. 안 주는 새끼도 있는데 뭐. 아이고 고마워요. 야 탱구야 저기. 예? 저기. 어디? 여기. 아닌가? 아이씨. 놀리지 마 이 새끼 깜짝깜짝 놀래잖아. 저기. 내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물건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홍보를 안 해도 되더라고. 가지수만 얘기해 줄게. 헤드로 해서 젤로 해서 치약으로 해서 칫솔로 해서 태반비누로 해가지고 아 후크 이걸 한번 해줘야 돼. 후크 이제 이것이 참 우리 가정에서 좀 필요해요. 옷걸이가 모자르거나 집구석에 후라이팬 걸어놨는데 느닷없이 잠자는데 우당탕 떨어진다거나 또 혹시라도 단단히 뭘 붙여야 되는데 본드는 이게 겨울 여름 봄 가을 틀리거든. 여름에는 축 늘어져 본드가. 겨울에는 굳어가지고 떨어져. 그때 이거는 절대 안 그래. 이거 뜯어놓은 거 없어. 갖고 올 때마다 뜯어놓으면 원가 절감 해야지.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요거를 손톱으로 저거 붙여놓은 데 있어. 각 북 갖다 걸어. 요렇게 뜯으면 저 북 갖다 걸으라고. 저 북 뜯으면은 스피커 옆에 못 봤냐? 네, 매달 걸을 때? 저기 이제 그 스피커 케이스 옆에 고리가 있어. 거기다 북을 한번 걸어볼 거예요. 아주 강력한 본드가 여기에 붙어 있어서 어느 것도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이게 이 징이 40kg 이 징이. 아니 참 내가 거짓말했다 이거. 내가 착각했어. 20kg 굉장히 무거워요. 쌀 한 포 될까? 자 그런데 뭐 붙일 때는 여러분들이 깨끗이 항상 닦아야 돼. 뭐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잘 안 붙어. 멋이. 고리가 떨어졌어. 고리가 플라스틱이 엄청나 튼튼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붙이면 안 떨어져. 이렇게 후크가 이게 20kg 아무리 지랄 연병을 해도 안 떨어져. 이게 그 정도로 강력한 본드가 돼 있어. 그래서 요거는 요것뿐만 아니고 자동차에도 옷걸이를 걸려면 아주 복잡하죠. 옷걸이 왔다 갔다 하면 지랄이에 까딱까딱 거리고 거기다도 붙여도 단단히 잘 붙어. 집에 싱크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마 같은 것도 보면은 왜 꼭 씻어가지고 꼭 구석에다 이렇게 짱박으로 그러지 마. 싱크대 문짝 있지요. 잘 안 쓰는 문짝 거기에다 딱 해갖고 도마 거기다 걸어. 끝내적으로 물도 잘 받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차뿐만 아니고 집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야외 가가지고 방을 얻었는데 옷걸이가 한두 개밖에 없어. 옷은 많고 그러면 장롱 위에다가 장롱 속에다가 이렇게 한 붙여 그만 가지고 다니면 부피 많이 차지도 안 해.
요거 케이스 끌어갖고 다치방에 넣으면 돼, 아무나. 여러가지 다양한 거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25개 드렸는데, 요거 또 많으냐? 많으면 거져요. 여러분들 다이소 가가지고 막 부지게 써봤을 거야. 그거 금방 떨어져. 나도 다 해봤어. 자, 요것만 내가 홍보하고 한 바퀴 돌게. 내가 노래 한 곡 하는 동안에, 그리고 엿은 왜 불편하게 이렇게 포장으로 해놨냐?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거 불편해져 이렇게 해 먹으려면, 그래서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엿 자르고 손으로 비닐 장갑 물론 찌고 담지만 사람 손으로 이렇게 다 거기 때문에 위생상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이렇게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줘요. 네,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아주 걱정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 한 동안에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사랑의 손길 부탁드리면서 한 곡 갑니다. 땡큐. 저기 뭐야 그 저 입술이에 꼭꼭 곡 한 곡만 펴주세요. 그리고 우리 대선배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내가 옛날에는 오토바이도 750cc 타고 다녔어요. 소리 기가 막혀. 있어 좋아 이거. 네. 뭔데? 강력만 하자 이빨 닦아야지. 오토바이 소리 낸다. 향기 맡아봐 향기.
기가 막히게 아로마 향이 나오고요. 입술이에 꺾고 1-3번 2대0 찍어줘 그래 찍어줘 그래 박수가 이게 우리 딸 음악보다 보면은 자기 기계가 아니면 이게 헷갈려 이제 내 기계라서 내가 이제 입력시켜놓은 게 번호가 있거든 그래서 좀 헷갈려서 그래서 선배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노래도 잘하고 몸매도 잘 빠졌고 어쨌든 하나를 팔아주던 두 개를 팔아주던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저희들은 이만큼 태산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소신은 여기서 물러나고 우리 대선배님 그야말로 40년 동안 TV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혹시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제 난장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의 실력을 그렇게 한껏 발휘하고 있는 우리 품박학설이 바로 우리 나금비 선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소개를 할 때는 큰 박수로 이렇게 담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금비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